바야흐로 전국 시대였다. 말 그대로 전쟁이 판을 치던 시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잡아먹던 시대. 이때 많은 유세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 한비자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선생님, 한비자는 누구인가요? 예,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 한나라 때 유세가입니다. 그는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군주도 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는 말더듬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편지로 써서 한나라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한나라 왕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진시황이 그를 알아보고 초빙합니다. 네, 진나라에 갔을 때 이사에게 피살당하고 맙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한비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영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왕의 수레를 몰래 탔습니다. 겁에는 왕의 수레를 몰래 타면 발뒤꿈치를 자르는 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오력을 주십시오. 어허, 교자로다. 어머니 생각에 그 무서운 형벌까지 잊었다니. 그럴 수도 있지. 미자는 원래 착하고 예쁘니까. 이 복숭아가 너무 맛있습니다. 한입 깨어 물었지만 왕이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드셔보세요. 오호, 미자, 너밖에 없다. 그 좋은 맛을 잊지 않고 나를 이렇게 챙기다니. 아, 천상의 맛이로다. 아, 너밖에 없어. 내가 예전에 거짓을 꾸며내어 내 수레를 몰래 탔다. 또, 이전에 먹다라는 복숭아를 나에게 먹인 적이 있느니라. 고오한 것. 제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예전에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더니, 지금은 문책을 하시니, 태아의 마음이 변하셨네요? 아니거든. 군주에게 총애를 받을 때는 그의 지혜가 수용되어 군주와 더욱더 친밀해진다. 그러나 미움을 받게 되면 그의 말이 지혜로워도 왕의 뜻에 맞지 않아 책망을 받게 되고 더욱더 멀어진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유세도 이와 같다고 봤습니다. 왕의 마음이 불편하면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그는 그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영린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왕의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물은 용이란 짐승은 유순하여 길들여서 탈수 있다. 그런데 그런데 그턱 밑에 직경이 한자 되는 거꾸로 박힌 비늘, 영린이란 것이 있다. 만약 용을 탄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용은 그를 죽이고 만다. 군주에게도 영린이 있다. 유세가가 그 영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군주를 설득하여 움직일 수 있다.